10번. 과로에 빈칸 넣어봅시다. 자, 유기탄소를 이용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종속영향미생물. 무기탄소 이용하면 독립영향미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기탄소니까 종속영향미생물이라고 이렇게 종속영향이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일단 빛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 광합성 미생물. 그 다음에 산화환원에 화학 에너지를 이용을 하면은 화학합성 미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번에는 광합성이 들어갈 거예요. 3번이 좀 어렵죠? 전자 수용체.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자, 여러분, 전자 수용체가 있고요. 전자 공여체가 있어요. 전자는 우리 언제 이동을 해요? 산화환원 반응 때 이동을 해요. 전자를 주는 애가 뭐냐면 제공하는 애, 공여체예요. 전자를 주는 애가 누구예요? 전자를 자기가 주면 자기는 산화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킬 수 있는 애. 얘가 전자 공여체입니다. 한마디로. 그다음에 전자 수용 때 전자를 받는 애예요. 전자를 받으면은 환원이 되죠. 자기 자신은 환원되니까 다른 물질은 산화시키는 애. 얘가 전자 수용체예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전자 수용체는 환원되는 애. 전자 공여체는 산화되는 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자 수용체래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뭐 되는 애? 환원되는 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애예요. 그러면은 전자 수용체로 아질산염, 질산염을 이용하는 반응. 자, 그럼 볼게요. 우리 질산염이 질산성 질소가 질산염이라고 합시다. 질산염이 환원되면 뭐가 되나요? NO2 마이너스 아질산염이 되죠. 그다음에 또 환원되면은 뭐가 돼요? 탈질이 일어나서 N2나 N2O로 탈기됩니다.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탈질화죠. 탈질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환원돼서 얘가 되고 얘가 환원돼서 얘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환원됐으니까 탈질 반응의 전자 수용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질산염, 질산염이 전자 수용체로 들어가는 반응은 무슨 반응? 탈질화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선 조건을 물어봤죠. 그러면 탈질화 반응의 조건은 무산소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무산소 조건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어? 이거는 왜 그런가요? 한번더 볼까요? 우리 현기조 있었고, 무산소조 있었고, 호기조 있었잖아요. 현기조에서는 뭘 일어났고? 인을 방출했고. 무산소조에서는 뭘 했나요? 탈질이 일어나서 질소를 제거했고, 호기조에서는 질산화와 뭐가 일어났어요? 인 과잉 흡수가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탈질이 일어나는 반응조의 조건은 무산소조가 되죠. 그래서 반응이라고 하면 우리가 탈질 반응이라고 했지만 조건을 물어봤기 때문에 무산소 조건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네, 11번 볼게요. 제이콥 함수를 이용을 해서 투수량 계수 그리고 저류 계수를 구해보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y축이 있고 x축이 있는데 이 x축은 시간 다니는 분, 그다음에 y축은 줄어든 수위. 이게 이제 여기 공식에 나오는 델타 s, 그러니까 줄어든 수위가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1번 투수량 계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유량. 그 다음에 4파이 델타 S 값이 필요해요. 근데 이 델타 S가 뭐냐? 줄어든 수인데 이 델타 S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1 로그 구간의 줄어든 수이에요. 저기 보세요. 100은 로그 취하면 얼마예요? 2죠. 1000은 로그 취하면 3이고 얘는 4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칸갈때 수위가 얼마 줄었냐 보니까 한칸갈때 얼마씩 줄었어요? 지금 4씩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로그 구간이 얼마? 그러니까는 로그를 취했더니 로그 100은 2고 로그 1000은 3이니까 요 1로그 구간에서 지금 4씩 떨어져요. 그래서 델타 S 값이 얼마냐면 4m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파이 곱하기 4m. 그다음에 유량은 얼마? 유량이 1200 큐빅미터 퍼 데이라고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54.9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수량 계수를 구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S 절유 계수는요 2.25 우리 조금 전에 구한 투수량 계수에다가 또 T를 곱해주고 밑에는 보니까 R의 제곱이 있네요. 자, 이 R의 제곱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1000m 거리에 있는 저수지를 측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수정에서 관측점까지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 되는 거예요?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이 얼마면 1000입니다. 1000m. 그 다음에 t 값을 우리 아까 구했죠. 그 다음에 t 이 값이 뭔가요? t 가 그러면은 자 직선의 연장과 하강 수위가 0인 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의 시간이에요. 저기 보니까 쭉 가서 수위가 0인 지점 보니까 시간 얼마예요? 100분이죠. 그래서 t 이 값이 얼마? 100분 됩니다. 그래서 넣으면 2.25 곱하기 54.91m 제곱 per day. 그 다음에 100분. 그 다음에 R은 얼마? 1000에, 1000m에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미터 제곱, 미터지가 없어지고, 여기 밑에는 데이고, 위에는 뭐예요? 미니트잖아요. 그걸 단위 환산해 주셔야 되겠죠. 하루는 몇 분?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이 60분이니까, 하루는 1440분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냐? 봤더니, 네, 100분,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은, 8.57 곱하기 10의 6승이 나오네요. 8.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도 쉽지 않았죠? 그렇죠? 이 문제는 우리가 지하수에서 특히나 이제 양수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토목에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하수기 때문에 나왔지만 여러분 일단 이 문제는 푸는 방법만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